다른 병원에서 소홀하게 대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장 문제로 나이는 50대지만 사실 거상을 해도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한 10% 너무 큰 문제들을 못 보고 꼭 중요한 체크 사항들이 네 가지 있습니다. 입니다. 세 번째는 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안녕하세요. 리프팅 성형외과 이성준 원장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오늘은 리프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리프팅 성형외과는 리프팅 중심 진료로 리프팅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시는 대부분의 고객님들이 본인 얼굴이 리프팅이 심각하다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본인 스스로 진단하고 오고 계시는데요. 한 90%의 분들은 정말 리프팅이 문제가 많아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 10% 아니면 한 20% 분들은 리프팅도 문제이지만 다른 너무 큰 문제들을 못 보고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이 저한테 와서 제 얼굴을 리프팅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지만 젊어져 보이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모습으로 가고 싶습니다 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프팅이 문제인 분들은 사실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뭐 안면거상이나 힐, 레이저 같은 리프팅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되는데 조금 더 어려 보이고 싶으신 분들은 리프팅도 하면서 그 이외에 몇 가지 꼭 중요한 체크사항들이 네 가지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하나하나 지금 보신 영상 보시는 분들은 거울을 보면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눈입니다. 20살 때랑 달라지신 분들은 지금 얼굴을 보면서 나 눈이 너무 옛날과 달라졌어 하시는 분들은 리프팅만 기가 막히게 돼도 약간의 아쉬움이 남습니다. 두 번째는 볼륨입니다. 볼륨. 얼굴에 좀 살이 빠지면 조금 늙어 보이고 살이 조금 찌면은 조금 더 어려 보이게 되죠. 저희 어머니는 결혼식 전날 되면은 라면을 먹고 주무신답니다. 그럼 얼굴이 좀 부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얼굴 좋다고 말씀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얼굴에 볼륨이 좀 빠져있는 분들은 리프팅과 상관없이 볼륨을 채우는 과정이 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주름입니다. 눈에 좀 보기 싫은 미간주름이나 눈가에 주름, 이마에 주름 같은 것들이 너무 선명하신 분들은 다른 부분의 리프팅이 아무리 강하게 잘 되어도 어려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리프팅이겠죠. 이 리프팅을 딴 병원에서 다른 원장님들이 섣부르게 못 건드리는 이유는 앞에 세 가지는 나름대로 건드리기 쉽습니다. 뭐 간단한 보톡스를 맞는다든지 간단한 필러를 맞는다든지 리프팅 수술에 비해서 소요 시간이나 드리는 노력은 조금 적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가볍게 진행할 수 있는데 리프팅은 워낙 무거운 주제이기 때문에 다른 병원에서 조금 소홀하게 대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문제로 생각되는 분들이 저희 병원에 많이 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데요. 일단 고객님들께서는 이 네 가지가 모두 다 해결될 수 있는 병원이 생각보다 많진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리프팅 성형외과에 와서 저랑 같이 고민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 얼굴이 얼마나 처졌는지가 중요합니다. 나이는 30대지만 얼굴 50대처럼 보이는 분들은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을 거고요. 나이는 50대지만 관리가 잘 되어서 얼굴 처짐은 거의 없는 분들은 사실 거상을 해도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념 자체를 좀 늙어 보인다 라고 얘기했을 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네 가지 다른 세 가지 때문에 늙어 보이시는 분들은 리프팅으로 효과가 조금 적을 것이고요.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그 네 가지 중에서 어쨌든 눈도 좀 괜찮고 나 얼굴에 좀 잔주름도 좀 없고 그리고 얼굴에 살도 좀 있는데 얼굴이 좀 처져서 좀 문제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정말 리프팅으로 대박이 나겠죠. 그런 분들은 리프팅을 적극적으로 저도 권하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조금 다른 것들과 병행해서 진행했을 때 훨씬 더 어려 보이는 느낌이 납니다. 제가 그냥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 조금 어린 분들은 접근하기 쉬운 간단한 레이저나 간단한 주사를 먼저 접근하시는 게 좋고요. 너무 큰 수술이 당연히 드라마틱하겠지만 너무 어린 분들한테 너무 큰 수술을 권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정도로 처지신 분들은 실리프팅이 가장 좋겠죠. 실제적으로 효과가 워낙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바로 눈에 보이고 올라가는 양이 있기 때문에 실리프팅도 적합한 나이에서는 굉장히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 되시는 분들 나이가 60대
이상이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안면거상이 가장 좋습니다. 안면거상이라는 큰 수술을 피하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주사나 실과 레이저 1, 2년에 한 번씩 살짝살짝 관리만 해주시면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너무 큰 수술을 피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큰 병원에 가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다 있으니까. 자기 병원에 있는 자기가 할 줄 아는 자기가 보이는 부분만 원장님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추천해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리프팅에 대해서 특화돼서 모든 레이저가 다 있는 곳에 가서 그 얼굴에 가장 적합한 레이저를 추천해 줬다면 그것이 정답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리프팅을 하면서 진짜 느끼는 건 뭐냐면 딱 한 가지가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 얼굴을 봤을 때는 요 레이저가 정답이 될 수도 있고요. 한 2년 후에 또 왔을 때는 또 실이 정답이 될 수 있고요. 2년 후에 왔을 때 얼굴 상태에서는 사실 리프팅보다는 주름 때문에 다른 것이 또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분의 가장 큰 고민이 뭐고 그 얼굴을 가장 의학적으로 예쁘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을 서로 이해했을 때 그것이 정답이 될 것입니다. 리프팅 전문 병원 리팅 성형외과에서 여러분의 동안을 책임져 드리겠습니다.